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11월 8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할게요. 쥐띠예요, 쥐띠. 오늘은 남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늘은 내가 무슨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항상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소띠예요, 소띠. 소띠는 오늘 내가 최고라는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 날이네요. 오늘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 오늘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성취감이 깃드는 날이네요. 토끼띠예요, 토끼띠분들. 오늘은 투자와 거래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계획에 없던 투자 나 계획에 없던 거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띠예요, 용띠. 매사 오늘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날.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뭐든지요. 뱀띠예요, 뱀띠. 오늘은 나의 성실함 이런 게 인정받는 날, 윗사람한테, 상사한테, 아니면 윗분들한테 오늘은 나의 성실함을 인정받는 날이니 좋은 날이네요. 말띠예요, 말띠. 말띠분들, 오늘 하루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는 날이에요. 짜증스러워도 짜증 부리지 마시고, 오늘 그냥 즐겁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증 부리시면 내 몸만 상하니까요. 좋게 좋게 해서 보내시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양띠예요, 양띠.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도 역시 해가 떴어요. 밝은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하늘의 운기가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좋네요, 오늘 하루.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를 표현하는 날. 그래야 실수가 없네요. 닭띠예요, 닭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다 같이 겸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한 가지 일만 잘 성취해도 성공하는 하루네요. 개띠예요, 개띠. 개띠는 오늘 그냥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날이네요. 가족 간이든 부부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오늘은 즐거운 일이 생기는 날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돼지띠예요, 돼지띠. 오늘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이에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은 그쪽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네요. 오늘의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